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우리도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 산업 파트 4월 시사 한번 정리해 보죠. 자, 7가지의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자, 하나씩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어떤 사업 부문을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작년에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죠.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철수할까요? 자, 보면은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태양광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자, 사상 첫 3만 5천 달러, 거의 뭐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파했다. 뭘까요? 3만 불 시대 돌파. 자, 1인당 국민소득이죠. 자,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첫 3만 5천 불 돌파. 그 다음,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를 막는다. 자, 카카오페이 상장 후에 스톡옵션을 팔아서 문제가 됐던 유영진 전 대표 내정자의 사건을 계기로 이걸 이거를 갖다가 막는 제도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 무슨 적금? 열흘 만에 290만 명이 몰렸다. 적금에 이렇게 많이 몰렸습니까? 무슨 적금일까요? 자, 이게 상당히 지금 핫한 거죠. 청년이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청년 희망 적금입니다. 자, 연이자 거의 10%. 상당히 좋은 제도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안 드신 분들, 우리 청년분들은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은 2020년 물가상승률 3.1% 전망. 자, 물가상승 예상치를 이제 분기별이나 이렇게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좀 올렸어요. 올해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급등. 자, 마지막 현대자동차가 어디에 진출한다? 아시나요? 중고차 시장에 진출.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LG전자 태양광 사업 철수. 6월 30일자로 약 한 12년 동안 해온 태양광 사업을 종료합니다. 작년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이어서 이번에도 태양광을 철수를 하게 되는데 큰 배경이라고 보면은요. 자,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구강모 회장이 이런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되는 사업에 집중하자 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선택과 집중.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뭘 포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한 거를 집중한다. 뭐, 그래서 태양광을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냐? 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재 LG전자의 점유율이 1%대예요. 십몇 년을 해왔지만 1%대라는 것은 그죠? 사업성이 안 좋다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첫 번째, 가격 경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 폴리실리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제일 크죠. 가격 비싸게 못 팔죠. 원재료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자, 이 사업을 접고 여기에 투자할 돈을 전장산업. 전장이라고 하면 자동차 전기장치의 줄임말이에요. 전장, 전기장치. 전장산업 등 다른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태양광 산업이 어떻냐. 신재생에너지 중에 하나인 태양광 산업이 현재 어떤지 간단히 보면은요.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가는 그 단계의 단계를 밸류체인이라고 합니다. 밸류체인은 가장 원재료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좀 가공된 재료를 만든 게 잉곳, 이걸 자른 게 웨이퍼, 그 다음에 가공한 게 셀,
합층과 모듈로 이어지는데 중국산 제품이 폴리실리콘의 63% 반 이상, 인곳은 95%, 뭐 대부분, 웨이퍼 97% 대부분, 셀 79, 모듈 71, 압도적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쟁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 밸류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사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폴리실리콘이 거의 원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모래 가지고 1차적으로 만든 게 폴리실리콘이고요. 이 폴리실리콘을 이렇게 덩어리로 만든 거, 그죠? 이게 인곳이고, 요거를 자른 거 웨이퍼고, 이 웨이퍼를 가지고, 그죠? 웨이퍼를 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소재네요. 국민소득이 사상 첫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도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습니다. 자,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부르죠. 그로스, 총, 내셔널 인컴. 그래서 총 내셔널 인컴을 1인당 국민 수로 나눈 게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한 4,200만 원 정도는 벌더라 라는 거예요. 평균 우리나라 1인당 4,200만 원.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죠. 그죠? 내가 평균에 되나 못 되나. 지금 잠깐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높네요. 어느 정도 규모냐. 세계 36위고요. 세계 순위는 솔직히 좀 의미가 없는 게 인구 적은 나라들은 뭐 좀 빼고 인구 많은 나라들, 5천만 명 이상 나라들 보면은 우리가 6위 규모입니다. 이번에 이탈리아를 제쳤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제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6위니까. 자, 배경. 수출이 잘 됐습니다. 수출 증대. 내수가 많이 힘들고 소상공인들을 많이 힘들었지만 대기업들 중심의 수출은 상당히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자산가격 상승이죠. 자산가격 상승에 의해서 부의 효과. 부동산 가격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뭐 수입이 또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다음 환율 하락. 환율도 중요해요. 환율로 이제 결국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버는 건 아니고 원화를 버는데 이걸 달러로 환산해야 되는데 환율이 하락하니까 뭐 120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했다 하면은 훨씬 더 달러로는 높은 금액을 매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평균이 114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일정 부분 하락해서 달러로 환산했을 때 좀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좀 완만했다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 자, 세 번째 소재는요.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를 막아보겠다 하는 거죠. 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자,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의 의무 보유 락업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자, 2월 21일 날 금융위에서 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임원이 스톡옵션을 많이 받았겠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상장 후 6개월간은 보유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을 팔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유영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 행사한 것 자체는 뭐 상관없죠. 문제는 작년 11월 4일날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 직후 행사했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지금 카카오페이 그 대표로 올라갈 사람이 내정자가 자기 회사 더 주식을 사들여도 자사주를 매입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회사의 임원이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주식은 팔고 들어간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규제가 없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상장할 때 이제 9만 원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주가가 뭐 확 올라갔습니다. 20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23만 주를 20만 4천 원에 받을 때는 뭐 5천 원 이렇게 받았겠죠. 그래서 5천 원 뭐 거의 뭐 주당 한 2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났을 것 같은데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그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 한 469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500억의 차익을 얻었네요. 계산해보면은 얼마의 그 스톡옵션 한 주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주식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이게 상장하면서 스톡옵션을 팔 수 있다. 원래 상장된 기업,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상장된 기업에 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을 때는 충분히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부 그 공모를 할 때 자사주라는 거를 직원들도 받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뭐 1년, 2년 정도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상장일 때 스톡옵션을 받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상장하자마자 바로 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먹튀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상식인가 2월 시사 상식에 제가 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최고 10% 청년 희망 적금. 청년 희망 적금. 열흘 만에 290만 명이나 몰렸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한 38만 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열흘 만에 8배 이상 급증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은행 적금이 뭐 아무리 높아도 뭐 4%, 5% 이런데 그죠? 10%나 준다니까. 자, 2월 21일 날 청년 희망 적금 출시한 이후에 가입자가 폭증했습니다. 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 중에 이제 다음 조건, 연간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 보통 청년의 기준이 이게 많아요. 만 34세 또는 만 39세. 요 두 개의 기준으로 청년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만 34세네요. 자, 이 급여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급여가 아니고 뭐 수당 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약간 좀 넘는다 하더라도 은행에 문의해서 이제 가능하다면 꼭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금금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 정부가 은행과 협의를 한 거예요. 은행한테 청년들의 자산이 증가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너네한테도 안 좋지 않냐 해서 너네들도 이런 상품 좀 만들어서 일부 손해가 있겠지만 역마진이 나겠지만 해라. 은행들도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금리가 연 5%. 그리고 정부가 이게 2년짜리 적금이에요. 그래서 최대 50만 원까지. 한 달에 50만 원 불입하고 2년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5%인데 어떻게 10%가 되냐면은 1년 납입했을 때 정부가 한 2%인가? 그리고 2년째 됐을 때 2년 만기 됐을 때 또 2%인가? 그렇게 또 금리를 줘요. 그리고 정부 장려금,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정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 과세가 있는데 그거 비과세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다 합치면은 실질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만기 됐을 때 돈 찾으면은 결국 연 10% 수준의 금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한데 높은 금리를 주는 거는 없다 봐야겠죠. 정부 세제 혜택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들은요. 그 외에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세금 혜택 지원해주는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보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이 세 개인 것 같아요. 제일 밑에 것부터 먼저 할까요? 아파트에 관심 많으시니까. 주택청약. 주택청약은요.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 소득공제.
그 다음, 자, ISA 계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한 개밖에 못 만들고, 이제 그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ISA가 뭐 중개형, 신탁형, 위탁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개형 ISA를 활용했을 경우는 투자소득 전액 비과세. 그리고 자, 금융소득 비과세, 이자 배당 200만원까지. 자, 그 다음 IRP 계좌. 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회사 다니면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추가로 또 개인적으로 불입할 수 있게 만든 계좌입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 하더라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이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개인연금 저축이죠. 개인연금. 자, 여기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는요, 최대 연 700만원까지 납입하면은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 다음,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연 400만원까지 하면은 세액공제 해줍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원 넣고 추가적인 남는 돈을 IRP 계좌에 300만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합쳐서 두 개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가 맥스입니다. 세제 혜택 받는 금액 맥스고요. 돈을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도 돼요. 근데 세제 혜택은 요 700만원까지다. 그래서 저도 세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절세가 우선 기본이죠. 그죠? 자, 다음. 자, 다음 소재는요. 한국은행 2022년 물가상승률을 3.1%로 전망치를 조금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국내 총생산, GDP라고 부르죠.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서 총생산 성장률, GDP 성장률은 3.0으로 유지했다. 물가가 올랐으면 GDP 성장률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유지했네요. 자, 수정 경제 전망치가 발표됐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발표하는데요. 자,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통 CPI라 부르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물가상승률의 개념은 CPI, 소비자 물가상승률. 그리고 생산자 물가상승률도 있습니다. 뭐 PPI,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은 뭐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물가지표 중에 가장 엄밀한 것은 GDP 디플레이터. GDP와 관련돼서 GDP 대비 물가 얼마 올랐냐. 그죠?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보기보다는 자기 분야에 관심 있는 걸 보겠죠. 소비자들은 CPI, 컨슈머, 그죠? 프라이스 인덱스. 생산자들은 PPI, 생산자들의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지금 상향 조정했고요. GDP는 3%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아마 좀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유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높은 물가 전망치 상향 수정한 거의 배경. 최근 4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매월 발표해요. 전년 동월 대비 얼마. 이번 1월은 전년 동월 대비 얼마 올랐고, 이번 2월은 전년 동월 대비 얼마 올랐고, 근데 4개월 연속 지금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하고 있죠. 그죠? 2월 24일 날 발표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제 그 봤을 때 유가 급등했는데 2월 24일 이후에 유가가 더 많이 올랐죠. 3월 달은. 그죠? 3월 달은 더 많이 올랐죠. 심지어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을 때 제가 처음 본 거는 하루에 두 번 기름값을 주유소에 올리더라고요. 출근할 때 본 기름값과 퇴근할 때 본 기름값이 달라요.
보통 이제 기름값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인가 토요일에 한 번 올리거든요. 아, 근데 하루에 두 번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자,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 무역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죠. 전 세계의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재는요, 바로 그 유가 급등, 물가를 올리게 된 주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봤고요. 이 유가 급등의 결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자, 유류세, 석유 가격, 석유 관련 제품 가격의 세금을 인하하기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죠. 그죠? 이미 이제 유류세를 20%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까지로 유류세 20% 인하했는데 이게 7월 말까지 우선 연장되고요. 기존의 20% 인하 조치는 7월 말까지 연장된다. 그래서 인하해서 뭐 1,764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4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치가 30%거든요. 그래서 최대치 30%, 즉 추가 10%를 더 인하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면 또 추가적으로 한 1,764원 기준으로 141원 정도가 좀 인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유류세를 인하하려고 해요. 이러면 이제 세수가 또 줄어들죠. 우리 정부 그 예산 이런 거 이제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돈 쓸 일은 정말 많고 돈 들어올 일은 줄고. 그죠? 다음. 자,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진출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냥 중고차 아니고 우리 현대차가 인증하는 인증 중고차다. 그래서 현대차만 중고차로 팔겠다. 현대차만 매입해서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대상 보면은요. 자, 5년 이내이고 10만 이내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중고차만 매입하겠다. 중고차 시장 전체의 큰 격변이라니까 그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내건 거죠. 모든 중고차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있는 중고차만 팔겠다. 5년 이내 10만 키로 안 탄 거. 그리고 이제 인증 중고차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인증제. 그래서 자,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레몬이라는 거가 문제죠. 레몬. 과일 레몬. 그레몬 맞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을요, 레몬 마켓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레몬 마켓. 겉은 번드리하지만, 레몬을 먹으면 겉은 번드리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먹으면 엄청 시고 그렇죠. 그래서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부실한 중고차를 말하는 게 레몬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는 실제로 이제 이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 이런 차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막상 차를 타고 봤더니 이게 속은 다 부실한 엔진 이런 게 문제가 많은 그런 차들이 중고차 시장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몬 마켓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우리는 인증해 주겠다. 그래서 3단계 품질 검사를 거쳐서 아주 좋은 차들만 팔겠다. 살 때 점검하고 정밀 진단 한번 하고 인증 검사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한 하이테크 센터도 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 중고차 시장. 약간 중고차의 좀 프리미엄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죠? 그리고 자, 보상 프로모션으로 기존에 타던 차를 현대차에 매각하면은 신차 구매 시 일정 부분 할인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존 업계,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 자동차 업계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이 진출할 만한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해달라. 정부가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뭔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을 시키면은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5년간 여기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니까 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계속 될 필요는 없겠죠. 되었다가 뭐 빼기도 하고 또 새로 뭔가 생기면은 그걸 다시 넣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적합업종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지금 다시 지정해야 되나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생계형 적합업종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볼게요. 뭐 매년 이렇게 나타나죠. 2017년, 19년, 20년 이렇게 있는데 자, 2017년 보면은 아 이런 게 생계형 적합업종이구나. 고추장, 청국장, 간장, 된장 뭐 이런 것들에 대기업이 진출을 못한다. 이 보면은 대기업이 진출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이다. 눈으로 한 번씩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산업 파트는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사회 환경 파트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